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현재 아마 오늘 이벤트 핫타임 이벤트 하고 나면 한 1100레벨을 넘어갈 것 같은데요. 현재 1098레벨입니다. 공격력 지금 15만인가요? 15만을 좀 찍고 있습니다. 공격력 15만을 찍어야지 저기 다시 뭐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마법 도서 같은 거 도전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이제 추가 경험치로 이렇게 지금 성급 추가 능력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1주년 돌잡이 경험치 획득량 선택 완료했습니다. 요건 이제 완료해야 경험치 150% 플러스가 더 붙죠. 이벤트 핫타임 이벤트에다가 승급 추가 능력을 이제 경험치를 했으니까요. 던전에 가서 수련 공부를 돌아보겠습니다. 237구역까지 제가 돌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방치만 해두고 이제 자세히 안 봤는데 오늘 어디 237구역 통과가 쉽네? 일주일 동안 제가 그냥 막 관심있게 안 봤더니 이게 좀 많이 좋아졌네요. 사실 이제 이렇게 주말 핫타임 때만 좀 집중을 하고 평소에는 계속 방치해두는 타입이라서요. 와, 경험치 오르는 거 보세요. 1099레벨에 경험치가 미친듯이 오릅니다. 아시겠지만 1099 정도 레벨에서는 하루종일 돌려도 1억 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럼 조금 더 높은 데로 가야겠네요. 한 어디까지 갈까요? 249구역. 네. 수련 동굴 249구역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땅 속성인데요. 여기도 사실 무리 없이 사냥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령인가요? 예, 정령 도움을 이렇게 좀 시간도 올려주고, 네. 역시 수련 동굴 쪽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는 정령기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요. 수련 동굴 249역도 굉장히 쉽게 깨는데요. 원래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몬스터 철학을 절반 정도 깎았을 때까지 시간이 좀 부족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는다는 건 이미 이 스테이지를 깰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킬 세팅이야 국민 세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1100레벨인데요. 약간 중수 이상만 돼도 전부 다 동일한, 예, 사냥에는 다 대부분 비슷한 걸로 사냥을 스킬 세팅으로 하실 것 같고요. 탐사구역을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평소에 조금 하면서 탐사구역이 적합 최적화된 곳을 찾았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핫타임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평소에 이제 사냥해서 최고 이제 제가 수련 동굴이 딱 맞는 곳에서 사냥을 하고 있다가 금요일쯤에 이제 토요일날을 딱 되면은 이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핫타임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필승금 오르를 이제 195레벨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5레벨 올리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요구량이 워낙 많아서요. 1100레벨도 넘어가고 1101레벨도 넘어갔습니다. 와, 경험치 던전이 정말 주말 핫타임 한번 놓치고 나면 너무 아쉽죠. 왜냐면 이때 아니면 이렇게 이제 높일 수가 없으니까 동굴을 계속 높여가면서 한번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사냥 속도로 봐서는 네, 충분히 더 높은 지역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차피 또 토요일, 일요일 예, 핫타임이 있고요. 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일 핫타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은 8시 되면 핫타임에 쓰는 게 아니라 또 그 극락 타임이란 게 있어가지고요. 10시인가요? 네, 그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이벤트 핫타임 전부 다 맞춰서 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랩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슬레이어 키우기가 랩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게임은 사실 장비랑 스킬 이런 거 현금을 써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면은 이제 1년 무과금으로 플레이한 사람을 한 달도 안 돼서 잡을 수 있어요. 한 달이 뭡니까? 한 20일, 25일이면 다 따라잡죠. 무과금으로 그러니까 한 중과금 정도만 돼도 1년 이상의 시간을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슬레이어 키우기 자체가 원래 이제 방치형 게임들 다 그렇죠. 예, 시간과 돈을 바꾸는 형태라서요. 그래서 저는 뭐 1년 정도 플레이를 했지만은 뭐 지금 최근에 조금 지갑 전사님들께서 이제 조금 사용을 하셔가지고 또 세팅도 잘 하시고 지갑도 많이 열어가지고 뭐 게시판에 글을 봤더니 한 달도 안 되셨는데
저보다 훨씬 강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쓴 사람한테는 확실한 이런 게 성과를 줘야지 돈을 쓸 맛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3레벨 넘어갔고요. 수륜동굴 245구역이 이제 한계친 것 같아요. 내일도 아마 245구역에서 사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45구역, 246구역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남았나?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썼네요, 오늘. 네. 아쉽습니다. 246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폐쇄된 대강산 돌아야 되는데, 대강산도 아마 제가 60층이었는데 좀 여유가 되니까 60층 5구역을 먼저 깃털 하나로 통과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5구역은 요건 몬스터만 다 시간 내에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보스가 있는데요. 그 보스를 처치를 해야지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다가 한 개씩 날개 한 개씩 써보면서 보스 못 잡겠다 싶으면은 네 번째 구역에서 하면 됩니다. 층은 계속 층은 올라 한 층당 나오는 게 1, 2, 3, 4가 구역이 있고 5구역은 보스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4구역에서 보통 사냥을 이렇게 돌리는데요. 제가 이제 실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능력이 조금 올라가지고 60층 5구역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저는 강해졌지만 강해지기 전에 이제 요거에 보스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렇게. 예, 보스가 이렇게 해서 금방 잡네요. 이런 식으로 보스가 있으니까 5구역은 항상 넘어가실 때 시간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층 잠깐만요. 제가 뭐를 안 한 것 같은데 아니구나. 맞아. 순환숲에 가서 지금 제가 조금 능력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먼저 해가지고요. 순환의 숲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일단 결정을 모아서 저 패드를 조금 더 강화를 좀 시켜야겠죠. 지금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보석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더 강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요 48구역은 충분히 깰 수 있겠죠. 안 되나? 제법 단단한데요.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때 하면서 못 깨면은 사실 47구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쉬워가지고 계속 하는 것보다 그 저 단계에서 클리어 할 때 이제 보상이 훨씬 더 낫죠. 지금 아슬아슬한데요. 왜냐하면은 위에 깎이는 시간이랑 이제 체력이랑 요거 그 몬스터의 적 체력을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하게 내려간다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인데요. 안 되겠죠.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타격하는 양으로 봐가지고는 네,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네요. 아슬아슬하다는 거는 끝쪽으로 갈수록 이제 힘들 것 같은데요. 와, 지금 13,800개밖에 획득 못했는데 18,000개까지 획득할 수 있을까요? 한 건 조금 손해죠. 아이고, 15,000개밖에 안 되네요. 16,000개가 안 되네. 이때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령 쪽에 가서요. 정령 랩업을 좀 시켜야겠죠. 지금 파트너 정령에서 아크 먼저 1렙업 시키고요. 아이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노아도 이제 올려야 되니까요. 노아 결정석이 부족하죠. 18,315개가 필요하니까요. 노아 것도 예, 모험 쪽으로 가서요. 순환의 숲에서 노아 것도 한 단계 올린다고 세졌을까요? 네, 한번 48. 네, 48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 깨면 19,000개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한 단계 올린다고 능력이 좀 달라질라나요?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확실할 때 도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용이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아쉬워서 정령 하나 올리기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정령 한 단계에 1레버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저가 1단계 올리기 굉장히 힘들지만 능력치로 뭐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단계 올린 기념으로 48스테이지 도전 중에 있는데요. 제발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 정령의 능력을 높인 다음에 밑에 이제 던전을 다시 돌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순환의 숲에 요거 통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비슷한데요 이게? 했는데도 왜 비슷하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거면은
이럴 거면은 47단계도 못 그랬나 봅니다. 네.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간이 더 빨리 깎이네요. 아, 오늘, 이벤트 타임에서 랩업도 좀 많이 했고요. 1103레벨이고, 내일은 또 화끈하게 할 수 있겠네요. 아, 17,000개. 아, A게임TV였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꾸준히 열심히 올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많이 못 올렸는데요. 앞으로는 더 강해지는 모습 또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